요즘은 참고로 셀프 어필 시대. 나 송동욱으로 말하자면 나름 매력 있는 마스크. 아, 춤도 느끼함도 약간 흐르는 것 같긴 해요. 잘. 노래도 되지만 요즘 인기 남들의 필수 항목 바로 요리가 취약하다는 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요생남으로 거듭나기 위한 맛의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준비 완료! 와, 정말 요리사 아니신가요? 맛의 기술, 그 메뉴는 바로 김밥입니다! 먹기 좋고 영양까지 알찬 국민 메뉴 김밥! 그런데 평범한 김밥을 벗어나 더 똑똑하고 정직해진 김밥의 기술을 만나봅니다! 제주시 삼도 이동에 위치한 이곳, 과연 어떤 맛의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모만큼 뛰어난 요리고수 박유진 점장님께 한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SNS에서 화제몰이 중인 특유의 맛의 기술에 담긴 김밥. 맛보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 이곳의 김밥.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김밥의 비밀 너무 궁금하시죠?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김밥이잖아요. 네. 김밥들 중에서도 또 그 머스트 해브 아이템 게살 어묵김밥, 그 장안의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동욱 씨는 그럼 김밥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밥의 기본은 햄이죠, 햄. 네. 햄도 중요하지만 김 아니에요? 김밥의 핵심은 바로 밥입니다. 아, 밥이래요? 김밥의 생명은 뭐니뭐니 해도 꼬들꼬들한 밥. 그런데 배우세요, 김밥이 오늘? 아니라 노란 네. 밥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아까 옆구리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비트! 비트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인데요. 30분간 불린 쌀에 비트 원액을 넣어 쪄주면 노란 빛깔의 비트밥이 완성! 영양도 챙기고 보는 즐거움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비트밥!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밥이 나오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밥의 색깔과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 네. 비트가 보라색이잖아요. 네. 근데 보랏빛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네. 보라색 비트 물을 사용은 하는데 네. 그 물이 익으면서 이제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 나요. 맛은 어떨지 일단 제가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뭐. 궁금해.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내장도 들어가고 비트도 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 먹던 밥밥보다는 조금 더 담백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김밥 하면은 뭐 참치김밥, 야채김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게살 어묵 김밥은 저도 좀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저희가 어묵을 일반적인 어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접 가게에서 수제로 만들어서 더욱더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김밥입니다. 이곳 김밥의 특급 비밀은 바로 이 어묵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평범해 보이진 않죠. 이 어묵에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이만큼. 부추, 게살, 명태포, 새우, 오징어 듬뿍 들어가는 수제 어묵.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리는 새우와 오징어는 물론 모든 재료들을 잘게 써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켜보는 내내 그 정성에 감탄하게 됐는데요. 감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게 다진 재료들에는 달걀과 전분을 넣어서 잘 섞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잘게 찢은 게살을 듬뿍 넣어주면 됩니다. 빠르고 편한 방법을 포기하고 정성과 느림의 미학으로 탄생하는 수제 어묵인데요. 아니, 근데 진짜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 아니, 근데 그냥 좀 편하게 사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묵을 사서 쓰는 게 편하긴 하죠. 네. 그래서 만들면서도 시행착오도 좀 많았어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비율이더라고요. 네, 그 비율을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거듭한 시도와 오랜 연구로 탄생한 이곳만의 개선 어묵. 어묵만 따로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맛이 참 좋은데요. 만드는 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게살 어묵, 굽고 튀기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게살 어묵 김밥의 게살 어묵이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신나게 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몇 가지 더 들어갑니다. 아니, 또요? 또 뭐 준비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야?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맛의 하모니를 이룰 비장의 재료는? 세 번째 맛의 기술! 딸기총 아니야? 비트 관계에서 설탕을 더한 무화!
새콤달콤한 맛을 내줄 절인 양파였습니다. 아~ 양파요? 아, 신기하다. 게살 어묵 김밥 재료를 부각시켜주는 이 사각 모양은 이렇게 탄생하는데요. 재료를 하나를 넣을 때마다 눌러주는 방식. 틀이 있네요. 비트밥에 절인 양파, 그 위에 어묵과 절인 무, 여기에 다시 밥을 깔아주면 짠! 마치 무지개떡 같은 속재료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을 덮고 참기름 솔솔 발라주면 게살 어묵 김밥 완성됩니다. 와. 아삭하고 짭조름한 채소와 부드럽고 담백한 수제 어묵, 예쁘네요. 여기에 환상적인 비주얼까지. 야, 왜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좋았죠. 예. 어떻게? 이번 게살 어묵 김밥 제가 맛을 보증합니다. 자, 기다리시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맞지? 본인이 야, 만든 것처럼. 오래 기다리셨죠? 이쪽 위주로 해서 저는 설명해요, 그죠? 네. 김밥부터 먼저 드시고. 김밥이 맛있다. 맛있어? 아니, 드셔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밥이 고실고실하고요. 간이 딱 맞아요. 어. 네. 특이해서, 모양이 일단 특이해서 눈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먹어보니까 어, 완전 홀딱 빠지셨어. 아우, 맛있겠다. 아, 물, 아, 뭐, 물도, 물도, 물도 드시고. 물 드시고.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네, 절인 무랑 양파예요. 네, 그게 되게 아삭아삭하니 단무지가 없어도 그 상큼함을 딱 잡아줘요. 와, 제대로 또 보니까 외국 만점 주부구단 손님들에게는 물론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인데요. 그렇겠다, 진짜로. 나들이 음식이자 분식의 제왕인 김밥의 특별함을 많은 분들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소에 그 접해보기 힘든 게살 어묵 김밥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메뉴를 또 개발하게 되셨어요? 이제 단무지나 햄 이런 다른 그런 재료들보다는 일반적인 재료들보다는 좀 더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 보다 건강함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김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성과 맛이 보장되는 네. 그 김밥, 제가 게살 어묵 김밥 제 입으로 한번 호로록 넣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비주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평범한 재료들을 거부한 게살 어묵 김밥. 담백아삭, 달콤, 상콤. 누가 먹어도 저렇게 맛있는 건 때라니까. 게살 어묵 김밥이 끝이 아닙니다. 이곳만의 또 하나의 음식 팁. 이 게장은 어떤 음식으로 변신할까요? 어우, 정말 맛있겠어요. 바로 매콤달콤한 게장 컵밥. 게장과 밥, 각종 채소와 날치알을 버무려 먹는 컵밥 역시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저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소풍 갈 때, 네. 테이크아웃으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5월. 특별한 김밥, 게살 어묵 김밥과 함께 맛있는 시간 되세요. 와, 맛있겠다.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꽤 깐깐하고 어려운 음식 김밥. 간단해 보이지만 영양과 맛을 다 잡은 음식. 게살 어묵 김밥의 특별한 맛의 기술 꼭 기억하세요.